23장입니다. 자왈, 숙, 위, 미생고, 직고. 혹이, 걸, 희, 언, 이어를, 걸, 저, 기린이, 여지운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성인이 본 관점의 차이점을 볼수 있는 장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고, 혹이 어떤 사람이 걸, 희, 언, 이언을, 걸자는 구걸할 걸자고 빌린다는 뜻이지요. 희, 언할때 언자는 그 사람한테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언자가 이 끝에 올 때는. 그래서 그 초를 미생고한테 빌리러 오거늘. 걸저 기린이 여지운냐. 자기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 가서 빌려다가 그 사람한테 주더구나. 그러니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미생은 성이요, 고는 명이니 노인으로 소유 직명자라. 미생은 성씨였고, 고는 이름인데, 노나라 사람으로 평소에 정직하다는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다. 해는 초야니, 해라는 것은 식초, 아니 초지요, 초니, 인내 걸씨, 사람이 내 걸씨, 와서, 국어를, 그걸 이제 구하려고, 빌리려고 왔을 때, 기가 무육으로 그 집에, 집안에 무육, 있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걸저 인가하야 이 여지아니. 그 미생고가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그것을 주었으니 부자 언차하야 기기 고부의 순무라고 양미 시은하니 불독이 지게라. 그 점을 두고서 공자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고부의 순물, 고의라는 건 뭐죠? 뜻을 왜곡하는 거죠. 뜻을 굽혀서 순물. 순자는 이게 물자는 다 남이에요. 남 남의 비유에 맞추고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 남의 비유를 맞추고 양미 시은하니 약자는 훔친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명예지요. 여기서는 직명이에요. 정직하다는 이름을 훔치고 시은 시자는 이게 팔시자예요. 은혜를 팔았으니 부득이 징해라. 이것은 정직함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정자발 미생고 소왕 수소나 정자가 말하기를 미생고의 굽힌 바가 비록 적지만 굽어진 바는 좀 적지만 해직 위대라. 이치는 이치상에서 정직함을 해치는 크다는 얘기죠. 해직 정직을 해치는 것은 크게 되니. 거기 잔주를 보시면 사유 소대나 이무 소대예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 이치는 크고 작음이 없거든요. 이치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일자리는 비록 작아도 그 이치를 어긴 것은 똑같다 이거죠. 범시왈 시왈 시 비왈 비 유왈 유무위무왈 직이니 범시는 말하기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릇된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니. 성인 관인을 어기 일개지 취여이, 성인께서 사람을 볼 때, 그 한계라도 한계의 취하고 주는 거죠.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천사 만종을 종가 지연거로. 천사와 만종을, 천사는 그 당시 이제 말이니까, 타고 다니는 말로 부귀의 그 수치가 말이었거든요. 사천마리 말과 만종은 이게 이제 곡식이에요. 만종의 곡식을 종가지연, 이 자리에서 볼수 있었단 말이죠. 이 미사로 단지하시니, 그러니 이 은미한, 이 작고 작은 일로서 단정을 하셨으니, 소위 교인 불가 붉은 나라,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를 가르치신 거더라 이거죠. 한번 읽어보죠.
제발 숙임이 생고짓고 혹이 걸해연이 연을 헐적이니 여지운념 미생은 성이요 고는 명이니 부인으로 소유직명자라 해는 초야니 인내 걸시에 기가의 부유구로 걸저인가야 이여지하니 후자 언차야 기기고의 순물하고 쌍미시은하니 불득이지야람 정자왈미생고의 소왕수수나 해지기대람 범시왈시왈시 비왈비유이유 부위무왈지기님 성인관인을 어기일개지취여이 천사만중을 종가지연구로 이미사로 단지하시니 소위 교인 불가불근야라.